학교에 가려고 나왔고 지금은 한 7시 50분? 학교랑 집이랑 원래 엄청 가까운데 지금 정문에서 뭐 공사한다 그래서 후문까지 삥 돌아가는데 너무 멀어요. 공부할 때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. 내 자리. 문 열겠다. 교실입니다. 저밖에 없어요. 창문을 열려 했는데 시원해. 창문을 열려 그랬는데 밖에 공사 중이라서 먼지가 다 들어올까봐 차마 열지 못했어요. 이제 할 것도 없어요.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집에 가고 싶어 벌써. 지금 8시쯤 됐고 내가 제일 일찍 왔지만 집에 가고 싶다. 집에 가고 싶어. 친구한테 인사하기. 아니 내 책상만 너무 더럽잖아. 내 책상은 깨끗한데. 근데 나는 광고 공부학과 학교가 너무 적어. 진짜 미쳤냐? 아니 수능 보긴 보는데 야 너가 그날 갑자기 특신이 들려서 1등급을 맞을 수 있잖아. 영화 찍어? 찐공사다 찐공사. 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싫어. 급식 별론데? 오늘의 급식을 알려줄게. 찰옥수수밥, 덱순댓국, 가자미 양념구이, 비엔나 케첩볶음, 깻잎 순나물볶음, 총각김치 아이스슈. 아이스슈? 아이스슈? 총각김치 아이스슈? 아이스슈? 나 최저 안 맞춰. 왜? 아, 나 안 넣어. 안녕하세요. 목소리 왜 그렇게 돼? 안경 안 갖고 왔다. 이게 보이긴 하지 않아? 너 평소에 안경 안 써 보이잖아. 아니야, 나 여기서 이 글씨도 안 보여. 아 진짜? 이거 왜 벗고 다니는 거야? 아 불편해. 없네. 태용이. 야 하늘 진짜 맑아. 아, 눈부셔. 하늘 진짜 맑아. 록 쓰는 중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금은 지금 몇 개시? 이제 5교시 끝났어. 5교시 끝나서 6교시인데요 여기는 준하예요. 탈모비. 준하는 머리가 많아요. 맞아요. 나 진짜 한강 가고 싶은데 언제 코로나가. 근데 오늘 2,000명 나왔어. 어? 오늘 2,000명 또 넘었어. 그저께는 해도 1,200명이었는데 오늘 또 2,000명이야. 저는 준하의 친구예요. 정진아. 수경 보고 수경 보고 수경 먹고 자를 거지.
귀요미들이네. 저번에도 나온 것도 엄청 짧아갖고 못 넣었어. 한 2천? 1초? 이렇게 하면 5천원 되겠지? 어. 그렇게 좋아. 웬일이. 학교 끝. 안녕. 너도 얼굴 나와. 이렇게 맞다.